자, 뭐 소리가, 됐다. 자,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어요. 우선 게임 아이콘으로 접속이 안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직접 게임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열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접속이 되네요. 야, 골 때린다, 게임. 소리가 좀 크다. 아까 조용했는데. 우선 검은 사막 모바일이란 게임이고요.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합니다. 나온 지좀 됐는데 우선 나오기 전부터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게임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은 무료한 시간을 달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나온 직후에 아무 말도 없길래 나온 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평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 게임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기회니까, 모처럼이고 하니까, 같이 한번 알아가 볼까 합니다. 저는 검은 사막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스카이림 할 때부터 검은 사막으로 넘어간 스카이림 위주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면 즐거울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팀 게임으로 게임을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지, 온라인 게임은 딱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노가다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이번에 스팀 게임을 잔뜩 샀는데, 한글화가 되는 게 거의 없어서 모처럼 이거 하니까 한번 경험해 볼까 합니다. 이 게임은 게임이 재밌던 재미없던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난좀 한가한 데 가고 싶거든요. 나는 무슨 원래 1위 서버 그런 데로 간다 그러는데 난 그런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이 게임을 소개만 하고 왠지 끌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좀 조용한 데 가고 싶은데 다 혼자 패요. 인기 많나 보네요. 추천 서버로 가죠. 단델리온이 추천이 되셨으니까 단델리온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개 영상 같은 건 가끔 봤거든요. 이렇게 워리어라는 직업이 있고 검이랑 방패를 쓰는 자 이렇게 한 근접전이 강하고 기술 연계가 자연스러운 캐릭터다 있고요. 제가 옛날에 들은 걸로는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 걸로 아는데 얘랑 소설어랑 자이언트로 알거든요. 이제 도끼 좋아하는데 너무 못생겨서 하고 싶지가 않네요. 거대한 도끼와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이언트. 강력한 체력과 무자비한 공격으로 적을 몰살시킨다. 약간 바이킹스럽지 않나요? 근데 생긴 거랑 약간 다르게, 이미지가 다르게 약간 어깨가 좁네요. 그리고 게임이 약간 그래픽에 버벅임이 있어요. 아닌가? 잘 만들었어. 얘는, 야, 나 방금 여기서 이거 보고 두더진 줄 알았다. 소설 어둠의 마법을 구사하는 적절한 근접 마법과 원거리 마법을 사용하는 빈틈없는 전투에 능숙하다. 옷만 보면은 약간 물장사 하시는 분 같은데 아네 됐고요. 자 레인저 레인저는 등장 모션이 아 여기서 날라오는구나. 잠깐만 팬티 보이게 날라오네요. 활 공격에 능숙한 엘프 종족으로 원거리 공격 및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데 균형이 잡힌 캐릭터다. 왜 옷을 왜 이렇게 입혀놨냐. 위치 얜 정상적으로 입고 있네요. 지팡이와 단검을 사용하는 원거리형 거대 마법, 위력적인 원소 마법을 구사하는 인간 마법사다. 약간 스카이림 느낌 나네. 지팡이 들고, 근접해서 단검으로 싸우고. 얘는 뭐죠? 발키리, 신성력을 기반으로 전투하는 이들은 아군을 회복시키고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적을 응징한다. 아군을 회복시키면서 강력한 공격력으로 적을 응징한다. 약간 팔라딘 같은 느낌인가? 버프가 없는 그냥 회복하면서 때리는 얘는 뭐죠? 부사. 야, 역시 국산 게임이야. 근데 얼굴 보여줘야지, 그쵸? 약간 서양인스럽게 생긴 동양인인데 도화 각공을 이용해 다양한 무예를 구사하는 빠른 연기와 민첩 공격이 특화된 캐릭터다. 자, 우선 흑인이 없네요. 야, 흔치 않아요. 흑인이 없는 게임.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SCV가 일꾼이 흑인이었죠. 그 이후로 약간 오바마 정부스럽게 가면서 SCV가 백인으로 바뀌고 흑인 티리엘이 흑인이었다던가 약간 흑인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여긴 없어요. 그리고 동양인이 있긴 한데 약간 백인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긴 약간 인도 사람 같지 않나요? 얘가 좀 흑인 같기도 하고. 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얼른 캐릭터를 골라서 시작을 해야죠. 저는 건방 전사로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주인공스럽잖아요. 저는 풀플레이트 갑주,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얘로 하겠습니다. 자, 기기 성능에 따라 화면이 설정되었습니다. 형제들한테 퀄리티를 우선한다. 나는, 난 퀄리티보다 그냥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해보죠.
워리어로 가겠습니다. 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또람프가. 야, 이거 동명이인 되는데, 갑자기? 아, 야, 이거 맘대로 정해도 돼? 얘는 생긴 게 약간 좀 그렇다. 얘는 약간 부두술수사가 아니군요. 귀걸이인 줄 알았어요. 백발. 야, 되게 다양한데? 이거 그냥 여기서 골라 쓰면 되나요? 아무거나? 나는 약간 하얀 게 좋아. 모처럼인데 백인으로 태어나야지. 현실에서 동양인이니까. 얘 너무 좀 그렇다. 얘 얼굴이 약간 짧은 머리가 어울릴 것 같아. 옆머리도 밀고 투블럭 같은 걸로. 의상 볼까요? 의상이 있는데 의상을 내가 입고 시작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가슴에 힘이 없냐? 이거가 제가 스카이림 모드로 한번 썼던 적이 있죠. 투구 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이구. 아, 투구 볼래, 투구 볼래. 어차피 나 투구 낄 거기 때문에 사실 얘네 머리가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아, 투구가 없는 의상이구나. 아,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되게 예쁜 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예쁜 건가 보다. 느낌이. 커스터마이징에 나오는 거 원래 예쁜 장비가 많거든요. 이거 괜찮네. 다크소울스럽기도 하고요. 그쵸? 어차피 나 투구 낄 거기 때문에 외모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가상 세계니까 백인으로 하죠. 난 하얀 걸로 해야지. 이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이 적재 섞여 있는데, 머리 스타일 같은 거는 안 변하나? 외형 변경. 모양. 이거, 세세하게 변경되지 않을까요? 이제 갖고 놀아봅시다. 이거, 나눠야 될것 같은데. 파트를. 진짜 장난 아닌데. 전문가 모드도 있어. 오, 야. 이거는 모처럼이니까 다 해보죠. 야, 모바일로 이런 게 된단 말이야? 대박이다. 이게 보여? 게임 인게임에서? 눈썹. 눈썹은 약간 진하게 해야지. 잘생겼는데요, 아주 뭐. 눈썹은 좀 진하게 해야겠죠? 너무 진하면 좀 그렇고, 이 정도? 눈썹이 존재한다는 건 인식이 될 정도. 원거리에서 보려면 이 정도 내야겠다. 이 정도. 약간 염색하고 좀 진한 것 같죠? 눈 높이, 높이? 야, 이거는 왜 두고 이동하냐? 이해가 안 되네. 원래, 이런 건, 딱 게임 하다 보면 생각도 안 나요. 내 생각엔 모바일 화면 이거 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거거든요? 영역. 아, 이게 영역이구나. 조금만 낮출까? 농도. 농도를 낮추고 영역을 높여야겠다. 그쵸? 그쵸? 자, 난, 일단 눈썹, 수염은 깔끔하게 없애주고요. 눈, 이게, 아, 눈동자가 이런 게 있어? 사람 같진 않은데? 이런 것도, 고양이 눈 같은 것도 되네. 아, 나 물을 안 떠왔다. 잠깐만요. 하트 모양도 있어. 야, 아이가오 더블 피스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뭐지? 방사능인가요? 나 오랜만에 흑형 간지로 해볼까 했는데 약간 흑인이 없어서 삐졌거든요. 눈동자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냐? 이게 무난하겠죠? 색상. 야, 이터니티가 보일 것 같다, 야. 오, 이거 초딩 뽀샵 아닙니까? 초딩 애들이 뽀샵을 못해가지고 눈동자, 이게 안구만, 동공만 크게 하는 거. 살짝 기분 나쁜데? 이 정도 키워놓을까? 이게 좀 사람 눈 같지, 이러니까? 아, 이거 약한 것 같다, 좀. 폭. 대체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냐? 기묘하네, 이거. 살짝, 동글게, 이 정도의 투명.
와우, 진하게 합시다. 눈화장도 있어. 야, 남자가 무슨 눈화장이야. 쉬워. 속눈썹. 아이라인. 장난하나, 이거? 게임 뭐가 이러냐? 입술도 있다, 입술. 황당한데? 파랑색 해볼까? 안 변해! 뭐야? 이렇게 그냥 하자. 사실 커스터마이징 하기 귀찮거든요. 머리 스타일은 해주죠. 대머리도 있네요. 야, 너 두상이 그렇게 약간 좀. 역시 머리가 생명이지. 야,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불레가담? 야, 공부 잘하게 생긴 머리. 너 운동부? 나긴 머리가 좋아요. 역시 판타지 하면 긴 머리 기사지. 어떻게 이렇게 현대식으로 했어, 머리를. 야, 긴 머리가 별로 없는데? 이걸로 하자. 아, 너무, 야, 너무 색깔이, 씨. 야, 뭐. 머리카락이 덜 심어져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머리 속! 그래, 머리 속을 좀 조정을 하자. 머리 속을 좀 진한 파랑으로 하자고. 아, 머리 속을 이걸 밝게 해야 되는구나. 아, 해본 적이 없어서. 농도. 이렇게, 명역. 너무 사람 같지가 않은데? 하긴 뭐 게임이라 그렇지. 머리 끝. 아, 이쪽이야? 나 이건 진하게 할래. 이렇게. 저 이렇게 하죠. 옷도, 옷은 뭐, 키랑 체형도 돼. 이게 약간 운동 하다 만거 같이 생겼는데, 몸이? 키는, 네, 적당히. 야, 어디서부터 끝이야? 이거는 약간 종족까지 계산을 넣어서 잡은 것 같고. 야, 키 커지면서 얼굴도 길어지네요? 너무 크면 좀 그래. 이 정도? 체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 체형은 적당히 부르면서, 역시 방패를 들려면 약간 사이즈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팔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가슴 좀 집어넣어라. 짜증난다, 야. 가슴을, 가슴이랑 어깨가 연동돼 있구나. 자, 잠깐만. 그치. 팔도 길어야지 이게. 어이구야. 오, 야, 세상에. 아, 좀 줄일까? 징그러운데? 살짝. 살짝 줄일까? 그리고 골반은 좀 작은 게 낫겠지? 너무 여자 같아 이거. 원래 남자 골반은 약간 작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리도 굵게 합시다. 다리도 뿜뿜. 어휴, 이거 좀 과하게 올라가는데? 다리는 뭔가 발목 쪽은 얇다. 발목을 좀 키워주자. 발을 키워주자. 원래 발큰 남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거든요. 이미 다 자란 것 같긴 한데 얘는. 너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 야. 팔을 좀 앞으로 하면 안 되나? 등도 있네요. 야, 등도 있어! 대박. 와, 등도 있어. 오, 야, 쩔어. 살짝 키워. 전체적으로 된대, 이거는. 뭐, 이렇게 하죠. 하얘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좀. 종아리를 너무 키웠나? 야, 철로 된 갑주인데 같이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하냐? 고무도 아니고. 당황스럽네. 조금만 줄이자. 그래. 옷이 좀안 받는다. 그래. 원래 몸 좋은 사람들이 옷이 좀안 받아요. 그래서 빨개 벗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름에도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깨는 넓은 게 어울리는 것 같아, 확실하게. 근데 어깨가 좀 뾰족하긴 안 되네. 팔도 조금만 줄이고 가슴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 이거랑. 가슴 너무 나온 거 아니냐? 어깨를 넓여. 어깨 넓히고. 좋아요. 입어 보자. 오, 야, 튼튼해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야. 아, 가슴 집어넣어 좀. 야, 씨. 다리를 좀 키우자. 야, 이거 고민 많이 되게 한다, 사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어때? 다리 좀 벌려서 있으면 안 되냐? 불편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나? 진짜, 사타구니의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망토도 약간 꼈어요, 지금. 기분 나쁘게. 벗어봐. 이 정도면 만족한다. 가져! 나 목소리 설정되냐?
야, 잠깐만, 취소. 아, 몰라, 그냥 해. 자꾸 도박킴이란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없네요. 아까 붕괴 뭔가 있었는데.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건방으로 가죠. 역시 게임을 처음 할땐 건방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생존도 되면서 건방으로 하겠습니다. 국산 게임인데 한국어로 말 나오겠지. 아, 약간 영상 해상도가 이상한데? 저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게임 자체 해상도가 좀 낮아요, 많이. 영상이. 많이 낮은데? 유튜브로 치면은, 360까지 아니고 480? 480보다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약간, 약간, 과한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흑정령. 연천 도박킴, 맞아. 나 이걸로 했어. 근데 너 도박킴이라고 하는데 연체라고 됐네. 도박킴 있어서 연체로 한 겁니다. 연체에 살기 때문에. 아, 눈을 돌 때까지 계속 혼자 여기를 맴돌았어. 같이 걸어보자. 여기 같이 걸으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이동. 자, 패드 보이지? 이걸로 움직이면 돼. 아우, 잠깐만요. 움직일 수가 있다. 아, 근데 좀 거지같이 움직이는데? 자,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작게 하겠습니다. 기준치보다. 그래야 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올려봐, 살짝만. 됐다. 잘 가지네. 절로 갑시다. 약간 느리적거리네요. 처음 방패는 이거야? 그래. 준게 어디냐? 아, 차라리 안 주고 있다가 마을에서 줬으면 좋겠어. 내가 깨어나서 너무 기쁘다. 너 오래 기다려왔다. 약간 디지몬처럼 말하네요. 코로몬처럼. 꼴이 많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당장 뭘 하지도 못하겠어. 다행히 여긴 위험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 인간도 많고. 나쁜 디지몬이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 널 지켜보던 여자애가 급히 저쪽으로 뛰어가던데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야, 이몰골로 여자애 잡으러 가면은 바로 창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시작합시다. 야, 자기 도와주네요. 여길 들어가서. 야, 달리기 됐다 빨라. 굳이 달릴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라요. 맵이 되게 넓고 컬도 약간 좋아요. 눈아프긴 한데. 할머니가 아니군요. 약간 할머니스럽게 생겼는데. 회복제를 만들고 있었다. 아, 시체인 줄 알고 두고 간게 아니라 회복제를 만들고 있었다. 인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관이라는 거죠. 나 머리띠 좀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요. 효과는 보증한다. 다 하죠? 생명력 회복제를 받아서 다행이야. 나 한글 게임이라서 한국어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한글말로, 한글말? 우리나라 말로. 더빙 같은 건 없네요. 조롱하는 것 같은데? 촌장님이 가봐야 된다. 공원도가 올라갔다. 아, 이렇게 공지가 요즘 우리나라 게임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공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이트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자, 어디 가볼까요? 기존의 모바일 게임이랑 같이 이게 출석 보상이 있어요. 요즘 온라인 게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이런 식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아이템을 주네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신규죠. 딱히 근데 아이템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받아서 활용할 때까지 할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문무기 상자. 벌써부터 무기 주면 약간 뭔 파밍의 재미가 없는데. 귀찮네.
부추천인? 나 그냥 혼자 시작한 건데 부추천인이 필요해? 예스! 되게 많이 주네요. 자,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픽 되게 좋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너무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모자 쓰자. 약간 탈색을 심하게 하신 분 같아. 파랑색 아니었나? 내가 선택한 거는? 자, 어디로 가면 되나? 퀘스트를 어떻게 보죠? 야생마 포획법. 야생마를 잡으러 가야 돼, 밑도 끝도 없이? 갑시다. 얘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야, 이게 모바일로 돌아가, 이 그래픽이? 대박이다. 야. 말 있어. 야생마 길들여 탈수 있다. 아, 물이 새네. 아, 깜짝이야, 뭐야. 영지의 마구간으로 가보자. 굳이 놀리는 건가? 나 이거 뭐 퀘스트가 그게 없다. 영지의 마구간으로 가보자. 아, 여기 이거 하는 건가? 촌장과 만나라. 90m 해야 되네. 이게 뭘까? 야, 마을이 되게 큰가 보다. 도시야, 도시? 이거로 바탈리. 바탈리의 이름이. 약간 손장치고는 특이한 이름이네요. 집에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나? 농장지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기본적인 온라인 게임, MMO 게임의 스토리가 아닌가? 잡일하라 이거죠. 공원도라는 게 있네요. 갑시다. 그냥 삔또 농장으로. 150m? 맵이동. 아, 전투 한번 시켜주면 안 되나? 뭐좀 보여줘. 나도 뭘 하자, 좀. 18m로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농장까지는 130m가량이 삭제가 되고 이동을 했다. 좋아. 중간 지점에 전투 같은 거 없나 보네. 농장의 지식을 얻었다. 기생벌 전투다. 이런 식으로. 야, 그래픽은 아주 훌륭한데? 지금까지 했던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래픽이 나오는구나. 대단하다. 돌진해서 거리를 좁힐 수가 있어. 이게 돌진 기술이야. 기생벌이 이거야? 있는지도 몰랐다. 회피로 피할 수가 있고, 자동 전투가 가능해. 자동 전투가 있어? 야, 장난 아닌데? 이게 돼? 핸드폰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나 컴퓨터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가 원하는 기술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게 모바일 유저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모바일 게임 소개하는 것도 저는 아주 괜찮게 생각합니다. 님들 즐길 수 있는 거. 제가 마루터를 먼저 하는 거죠. 벌이 무슨 풀처럼 생겼어? 아, 눈 아파. 잠깐만요. 다 나오는 거죠? 소리가 약간 크다.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되나요? 아, 이게 완료됐군요. 얘들아, 내비두면은 밤새도록 싸우겠는데. 감자를 되찾아라. 자동이네. 자, 여기서 그냥 받는 거야? 이거 맵이동도 빠르던데 꽤. 굳이 여기서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럴 거면 아예 다른 데로 가도 되지. 2레벨 전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력이 올라갔고요. 내가 자꾸 다 잡으니까 제가 사냥 못하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저 사람이 못한.. 야 잠깐만 잠깐만 그만해 저 사람 잡아야지. 어 맞아 뻘 좀 해가지고 순간이동 하잖아. 자, 자 잡으시고요 알아서. 자 퀘스트 합시다. 풀 닭정벌 다섯 마리를 쫓아내자. 자 빨리 가. 자동. 와 자동 좋네. 아 솔직히 저는 딱히 이 액션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액션은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 플레이어 특유의 딜레이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동을 보도록 하죠. 어 잘 싸우네. 멋있게 싸우죠? 되게 화려해요. 원래 게임 캐릭터가 여러 명이 나오는 게임은 화려해지면은 약간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이게 또 모바일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 명이 싸우는 컨텐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별 수 없고요. 되게 화려하다. 얘 방패인데도 사격감이 있어. 대표적으로 건방이 약간 사격감이 없는데 방패로 때리는 모션 없네요. 방패를 한번 중간에 쳐줘야지 간지인데 진짜. 어 좋아 방패 미네. 어, 나 완료됐네요. 구경하는 사이에. 대형 풀 딱정벌레가 나타났어요. 어 여기 족제비 같은 거 있는데? 가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 어디 가냐? 이거 어디로 가는 건데? 아 가고 있네요? 전투 자동은 풀렸고요. 이제 젠이 되는 거지. 임무 시작. 야 게임 컬은 진짜 미쳤는데 엄청 좋은데? 조심해라. 어 확인. 야 오픈월드 이게 된단 말이야? 되게 화려해. 어 괜찮은데?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해서 실망을 많이 한 건가? 어, 당장은 괜찮아요 되게. 강타 준비. 강타도 자동 치지? 아, 내가 할 게 없다 야. 쳐봐 한번.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뭐가 다른 거야? 뭐지? 아, 예, 포인트로 계속 이동하면서 제압을 하는 거야? 아, 열심히 해. 난 잠깐 유산균 좀 먹고 올게. 아, 열심히 하라고. 자. 유산균과 화이트 초콜릿 속에 땅콩 버터가 들어간 보노본을 먹겠습니다. 내가 잘 먹는 동안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다 잡았어? 아유 편하다. 야, 이거 너무 꿀방송인데 혈압약을 안 먹었네. 나중에 먹어야겠다. 튜토리얼 잠재력 돌파 착용을 해봐라. 흑정령 잠재력 돌파 장비를 강하게 만들어볼까? 이런 게 있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돼. 아 10% 이상일 때만 돌파 시도. 오우 아 초기화가 된다. 데미지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 10에서 16이 됐어요. 이거는 돌파를 많이 해야 되나 본데 되게 많이 올라가네. 근데 보통 11, 12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60%면은? 자 갑시다. 딱정벌레 귀여운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귀엽지 않았는데. 자 과제 보상 수령. 아 이런 식으로 업적 퀘스트 관련되게 있네. 도전 과제 같은 게 업적이란다. 족제비 다섯 마리. 캐릭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전투도 스타일리시하고 타격감도 있어. 움직임도 그렇고 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눈 아파서 문제지. 이런 거 좀 없애버리면 안 돼? 거슬려서 못 보겠다. 이것도 집어넣어봐, 좀. 이것도 좀 치우고. 어차피 자동전 돌릴 거니까 이거 좀 없애버려. 이건 뭐냐? 아, 화면이 너무 거슬린다. 역시 스팀 게임의 그 심플한 화면이 아니야. 아, 다 잡았다고 하네요. 다음 뭘까? 혼내주기. 아주 기분에 따라서 막 야생동물 학살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어떻게 못 집어넣나? 이거 다 보고 있어야 돼? 이건 뭐야? 뭐메. 제가 이거 다 키면은 이 상태로 게임하는 거야? 뭐가 보이? 이거 보이는? 이만큼 보이는 거야? 야, 어썸. 좋아. 가문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제가 떠돌이고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요. 감기 걸려서 오늘 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온 게 어떡해요? 모험가님이 대신 먹이를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애가 귀엽네. 예의도 바르고. 여기다가? 이게 그냥 놓으면 되는 거야? 강아지나 고양이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얘네가 막 와서 똥 싸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쓰다듬어 주라고? 얘는 아줌마들이 막고 있는데?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쓰다듬어? 공격? 공격? 야, 어떻게 쓰다듬어? 아, 교감. 아줌마 다리 만지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습니까? 동물들은 주인을 따르면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든요. 딱 키우고 싶지 않은데? 아, 나 개가 좋으니까 개로 하겠습니다. 전 고양이 싫어해요. 내가 키우는 거는 우리 현실 댕댕이로 충분한데. 등록을 해야 돼. 가방에서 눌러봐. 사용. 얜 약간 그 어디 뭐 허브랜드 같은데 가면은 양초 모양으로 있는 강아지 같다. 생긴 게 강아지 댕댕이. 좋아, 좋은 이름이야. 얼마나 정이 가고 예쁩니까. 내 주변을 돌아다닐 거야. 가끔은 전투 흔적을 주워오기도 해. 아이템 파밍에 온다는 메이플처럼. 오, 좋네. 유용한 기술을 갖고 있어. 아, 부작위로 유용한 갖고 있다. 걔 있으면은 얘 필요 없지 않나? 교환하면 세대가 높아져. 이게 뭔 소리죠? 더하기로 돼 있는데? 교배시키면 교환이라고 돼 있는 건 뭐야? 모르겠다. 완료. 이건 뭐죠? 오! 야, 체인지! 그리피스잖아? 이건 뭐냐? 아, 녹슨 장검. 아, 난, 이 검 예쁜데, 깔끔하고. 다른 것도 보자고요? 뭔가 번쩍거리는 게 나왔어요? 이 껴도 돼, 이런 거? 중급 수정 상자. 된 거야? 다시 열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열기 뭐 그런 거 아니야? 10레벨 보상 상자. 아, 10레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빨리 가자. 장비 한번 멋진 거 입어보고 싶은데. 잠재력 전수. 전수받을 장비를 선택해보자. 아, 사용하던 장비 줘봐. 이거는 받은 거라서 튜토리얼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설명만 나오고 안 되네요. 아마 중간 단계에서 한번 짜놨다가 이걸 까먹었나 보네. 벌써 멧돼지야? 곤충 잡고 족제비 잡다 멧돼지를 잡어?
나는 한 고라니 정도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진도 확 빼는데? 얘는 멧돼지가 아니라 그냥 식용돼지 아닙니까? 야, 데미지가 3배가 됐어요. 발로도 찬다. 좋아, 잘했어. 반려동물을 잘 따라오고 있나요? 고양이 따라오네. 고양이가 따라오냐? 칭호. 어떤 효과인지 알려줄게. 내 정보 들어가서. 칭호. 전투형. 여러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 벌목 경험치 1%. 자. 주말이라 집이 좀 시끄럽네. 누르면 그냥 바로 입어지는구나. 이거 그냥 멧돼지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 레벨 5가 됐어요? 언제, 나 2로 업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타크로스님을 소개해줘야 된다. 야, 이름만 보면은 되게 센놈 같다. 인간족의 이름이 아닌데? 아니, 자꾸 아아거려, 짜증나게. 아, 마을 쪽인가 본데. 거리가 좀 멀죠? 이건 뭐야? 동물 인간이야? 벨리아 비전투지요. 이게 사라져야지, 이렇게. 뭐야, 왜 출발 안 해? 그래, 인간의 이름이 아니야. 기술 교본, 기술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어. 새로운 기술 좀 보여줘라. 찍어차기, 장착 중. 아, 이런 거? 검기 날리기 뭐야? 보여줘. 검기 날리기. 깊게 찌르기. 이게 좀, 이게 좀 찌르는 기술 같은데, 찌르기가. 방패 진공. 잡아 매치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분노의 외침. 돌진 찌르기. 발치기, 깨뚫는 창. 오, 야, 뭐, 소환해서 쏘는데? 너무 근접 기술 아니냐, 저거는? 찔러서 매치기. 오, 야, 강결은 돌진. 황혼의 상처, 바람의 상처? 다 봤는데, 이제, 이 게임 다 즐긴 거 아닙니까? 기술? 방패에서 레이저 나가는 기술은 없나? 야,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썼으면 방패에서 강선 정도 나가야지. 야, 왜 건방인데 쓸데없이 창을 던지냐?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됐고, 빨리 이동하죠. 미니맵을 타고 가는 법 알려줄게. 작게 할 수가 있어. 언더풀 눌러봐. 대장장이. 일단은 컨텐츠는 다 봐야 되니까. 야, 그래도 무려 1시간 가까이 했어요. 46분을 했기 때문에. 드워프다, 드워프. 대장의 선물을 찾아줘라. 찍어차기. 알로스틴이다. 전투력 올려주고요. 희대의 연금술사 알로스틴을 찾아가보자.
오 영상 있어. 그치 나올 줄 알았어. 해상도 좀 봐. 영상 화질 상태 왜 이래 진짜. 저게 무슨 일이래요? 지팡이가 떨리고 있어. 이것은 검은 기운에 반응하는 장치이거늘. 미쳤네. 사실 지팡이가 반응한 자는 드물었지. 아 나 때문에 반응한 거야? 도착한 모험가 중에 가장 특별한 자라네. 이 할아버지 온 사람마다 다 이 말 하잖아. 여우들의 골머리를 썩게 한다. 여우들을 해치워라. 멧돼지에서 여우로. 아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아 잠깐 미세먼지 몇이야. 창문 좀 열어야겠어. 미세먼지. 아 77이야? 아씨 선풍기나 쓸까? 아씨 환기도 안되는데 선풍기를 틀다니. 좀 살겠다. 근데 잡는 숫자는 되게 적어요. 막 10마리 잡으라 그러면 되게 귀찮을 텐데 적당하게 잡으라 그러네. 뭐 다 혼내주는 거겠지 뭐. 15마리 잡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취소. 찍어차기 준비. 찍어차봐. 귀엽기. 자동. 자동이 훨씬 빠른데? 뭔가 딜레이가 있어. 내가 누르면은 얘가 타격까지 몸을 옮기는데 왜 적을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검 되게 좋은데. 제압하기 완료. 아 평소에도 이런 거 다 없애달란 말이야. 지금만 없애지 말고. 아 좀 집어넣어. 벌목 경험치 가방 무게 일반 사료. 걔는 뭐야 그럼? 아씨 지식 획득 확률. 아 걔가 존재하는 거랑 이게 뭔 상관이야. 화면만 더 넓어졌잖아. 이상한 게 늑대발톱 5개 모아오기. 늑대발톱을 모으라는데 여우를 잡고 있어? 다음은 늑대야? 점점 좀 빨리 간다? 우리 늑대는 타협이 없지. 늑대 지식 공격력 업. 아 지식을 쌓아서 공격력이 올라가네요. 멧돼지 가. 또 멧돼지야? 이번엔 다르게 생겼겠지? 80m 80m 멀어. 오 이거 멧돼지야? 이건 진짜 멧돼지네? 성난 멧돼지들. 도움 필요한 애가 나타날 거다. 엠마 바탈리. 야 자세 좀 봐. 공원도 증가. 모자 씌워주고요. 레벨 6. 레벨 6.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거 같죠? 아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재미없네요. 아니 확실하게 그래픽이라던가 타협감 이런 거 보면 엄청난 게임이야. 장상 보이는 거 보이나요? 엄청나. 재미없다 근데. 자 뭐 더 해보면 재미가 들릴 텐데 약간 내 장르가 아니네요. 내가 좋아할 만한 장르가 아니고. 그래도 신기해요.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는 게 고그래픽으로 나온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되게 진짜 그래픽이랑 전투 뭐 이런 거 놓고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돼지 같은 거 때려잡아서 문제지. 나중에 뭐 모두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그건 다음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어디 가서 검은 사막 모바일 해봤냐 그러면 해봤어 라고 할 만한 그 정도는 해봤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